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달 탐사에 뛰어들고 있습니다. 그런데 달은 어느 한 국가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? 달 소유권을 말하기 전에 남극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. 과거 여러 나라들이 남극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남극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그 어느 나라도 남극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 이처럼 유엔 회원국들은 특정 국가가 우주 영유권 및 우주자원을 소유할 수 없다는 외기권 우주조약을 체결합니다. 그러나 최근 세계 각국이 우주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우주 공간에 대한 영유권과 우주자원 소유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. 미국과 룩셈부르크 정부가 자국 기업의 우주자원 채굴을 인정한 것입니다. 우주자원을 채굴한다는 건 그 자원이 나오는 땅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. 이는 엄연히 외기권 우주조약과 반대되는데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일까요?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.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체결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미국에 불리하다며 협약을 탈퇴합니다. 하지만 바이든 미국 현 대통령은 협약에 다시 가입하죠. 이렇게 국제협약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탈퇴하거나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런 상황이라면 외기권 우주조약과 상관없이 우주는 먼저 선점한 국가의 영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앞서 말한 남극 영유권 문제와 같이 달 영유권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우주 탐사를 손 놓고 쓸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2년 달에 한국형 달 궤도선을 보낼 예정입니다. 한국형 달 궤도선은 대한민국 우주 탐사 역사에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.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고 우주 분야 민간 기업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. 더불어 달은 화성, 토양성과 같은 우주 탐사를 위한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.